아, 이 김치찌개는요, 특별한 김치찌개예요. 작년에 담근 김장 김치를 가지고, 이 족발을, 저기 족을 두 개를 삶았는데, 불을 너무 세게 떼가지고는 능글능글 그냥 이번 명절 때 망쳐놨어요. 엄마 족발이 시중에서 파는 거보다 더 맛있다 그래서 해년마다 명절 때면 아이들이 올 때면은 이렇게 족을 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먹는데, 아, 두 개를 그냥 큰 족을 두 개를 다 불을 세게 떼서 뭉그러져서 족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놨어요. 다 먹지 못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는 그 족을 이제 이렇게 족한 덩어리 가지고 이 김치찌개에다 넣고 참치액젓을 좀 넣었더니 아주 기가 막히네요. 밥새우 한 주먹 넣고 족편 넣고 이 덩어리 하나 이렇게 녹여서 넣고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이니까는 이 일반 김치찌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.